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너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대한 말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주의 그 파우제가 있었는데 지난번 말씀을 여러분이 그 앞절을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이 집혀서 바알세불이 집혀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 그 말은 사탄이 서로 분쟁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생각해봐라. 어떻게 분쟁함으로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마음의 집, 가정, 국가가 분쟁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과 같지 않느냐? 어떻게 서로 같은 존재들이 서로 밀어내므로 병이 낫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질타하셨고 오늘 말씀을 거기에 이어서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나가시죠? 예, 뭐라고 나가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던진 말이 예,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사함받지 못할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분이 좀 덜 풀리신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 또 사함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무당 취급했습니다. 혹은 귀신 내쫓는 무당 취급을 했습니다. 그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아들들, 어이래 주연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엑소시스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엑소시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고 귀신을 내쫓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의 엑소시스트는 또 무슨 귀신에 들려서 쫓아내는 것이냐. 예수님이 뭐 서당이나 학원을 다니거나 무슨 코스웍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언어의 규제시죠. 그래서 언어적인 유희를 종종 많이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노텐이라는 위로부터라는 말로도 쓰이고 다시라는 말로도 쓰이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죠. 예수님은 그의 무지를 약간 풍자하시면서 그렇게 언어의 유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질책합니다. 그렇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엑소시스트들, 귀신 쫓는 축귀자들과 동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마치 귀신의 일처럼 취급하는,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그냥 혼탁한 신비적인 일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스리는, 예, 그것은 그냥 언어적인 실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사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 사건도. 약간의 설화가 있었습니다. 설화. 설화라는 말이에요. 예, 말의 사건. 응? 설화. 뭔가 말을 실수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실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뱀과의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말로 약간, 예, 설왕설래하다가 뭔가 빗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약간 뒤틀어서, 뱀이 약간 뒤틀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와는 자기의 필요에 맞게 그걸 약간 비틀어서 받고,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아담에게 약간 비틀어서 전달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그까지 거 가지고 막 그까지 거 말, 예? 없었던 일로 치면 되잖아요. 뭐 이해 잘못했나 봐.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뭐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 뭐.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몹쓸 짓을 시키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셨고,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해져 버렸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의 뜻조차도 불분명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설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처구니 없이도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당했고, 이제 에덴에는 화염검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이 설화, 언어의 사건, 이것은 뭐냐면은 독에 중독되는 사건이었어요. 사단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우리들의 인간의, 첫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독에 중독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독과 같아요. 독은 뭐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죠. 보이지 않는 영향력. 예. 그리고 혀의 독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의 그 죄악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뱀의 그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지요. 그래서 혀의 독이라고 말할, 보이지 않는 죽음의 능력, 이것이 독입니다. 음모와 모함, 그리고 왜곡, 그 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자기 가문의 정적들을, 그 정적들이라고 해봐야 주로 자기 아들들이었고 자기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 정적들을 죽이는데 독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지금 이 독일, 서유럽은 당시에 갈리아 지방이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갈리아 지방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는 독살당했습니다. 이 헤롯 집안은 독살 집안이에요. 그냥 아버지 독살당했죠. 헤롯은 자기 큰아들을 또 독살시켜 죽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죽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죽였고, 세 번째 아들은 살렸죠. 그 집안은 독살 집안이에요. 소리 없이 죽음을 불러오는 것, 이것이 독이지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독은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독,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거기서 자라는 독, 그것은 말,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독은 반드시 죽입니다. 예? 보이는 독은 생명을 죽이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의 독, 생각의 독은 우리가 진짜 잘 몰라요. 이게 정말 독일까?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을까? 예.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 언어의 독이, 그 언어는 생각의 독이고, 예, 그 생각은 근본적인 그 중심의 독이죠.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 독이 결국은 그들의 내적인 생명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독이, 예? 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예수님이 뭐 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독을 뿜어내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예.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경건한 유대인의 전통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왜 독을 품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정죄한 것에 대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독을 잘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됐어요. 약간 오버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뭐 인육을 먹은 지존파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강도도 다 받아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조금 종교적인 독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용서할 수 없다 혹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건 약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주님에게도 용서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인가? 예.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치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질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즉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치유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아직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죠. 그건 치유해야 되죠. 치유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의사들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명제는 모든 질병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유될 수 없는 질병, 아니 치유되어서는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네? 낫지 못하도록 만드는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을 못 낫게 만드는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병은 치유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치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 못하게 만드는 병은 치유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할 자유죠. 세상에 그런 자유는 또 왜 주시는 거야? 그런 게 뭐야? 반역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 말의 뭐,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얘기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안 가잖아요. 안 가면서 왜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해를 가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여러분.
예를 제가 하나를 딱 들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아하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어떤 집에 이제 아는 분, 뭐 우리 출신 교인이어도 됐고 여러분이 아는 분도 되고요. 전화를 하고 어떻게 우연히 꼭 가려는 건 아니었는데 했더니 누군가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아, 그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3일인데 뭐 그 집에 방도 있고 그래서 그럴까 저럴까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분이 뭐 와서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겉으로는 웃고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그런데 불편해. 약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야. 네. 그리고 자꾸 말끝마다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는 게 편하지가 않아. 제가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막 준비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먹는다 그러면 불쾌할까? 그래가지고 저요, 제가 여기 혹시 여기 오신 분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분하고 식사를 내가 한번 사주고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저녁 식사는 안 해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드셔도 되고요. 뭐 나가셔도 되고 뭐 편하게 있으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불편해.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일을 있겠다고 들어갔는데 첫날인데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3일 다 계셔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에 따라서 아니면 성격이 좋으냐에 따라서 달랠 거예요. 그냥 잘하자. 근데 대부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심하게 그냥 편하게 있으시고요. 저희는 뭐 내일 집에 없어요. 그리고 모레는 제가 또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계셔도 되고 뭐 중간에 가셔도 되니까 뭐 알아서 편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도요 사실은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사실 없고요. 연락 좀 해보고 내일 가야 되면 저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겠죠, 여러분. 대부분. 이게 내가 기쁘게 머문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쁘게 머물지 못한다면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머무실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자유란 말이죠, 자유. 그걸 반역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존재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주받은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유란 꼭 반역하기 위한 거예요. 자유란 꼭 거스르기 위한 거야. 자유란 꼭 죄를 짓기 위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면, 진정하게 섬기게 되면, 우리가 진정하게 기뻐하게 되면 그 자유란 너무나 아름답고 순전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에게 반역할 경우에 그 반역을 뜯어 고칠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걸 뜯어 고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어서 가서 너의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호쿠스 포쿠스 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서 악한 심령을 싹 없애버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들을 다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렇죠? 예. 모두 다 모범생의 엄친 아들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예? 때로는 자식의 폐륜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들이 계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와서 욥이요. 예. 좀 축복받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안 그럴 거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고상한 말로 쓰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새끼야, 네가 욥을 내 자식을 알아? 욥을 알아? 그런 거예요. 마귀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 한번 내기할까요? 그래 하자.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 예. 말로 표현하자면 반역할 자유인데 반역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되어서는 안 될 병도 두신 것입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일, 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인데 그 길을 막아버려요. 예? 복음 따위 필요 없다고 행한 대로 갚자고 죄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건 마치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거부적인 마음이 누구나 다 들죠.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치유를 불가능하게 해버린다면 말이죠. 그것은 무슨 죄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요. 아니, 아무 일도 없다고요. 작은 말 몇 마디 있었을 뿐이라고요. 예,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나는 사고는 큰 사고만 있어요? 아니, 항상 작은 사고예요. 이혼 법정에 선 분들 보세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대부분 물론 막 폭행이 오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막 큰 돈이 오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말싸움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싸움의 시작이 큰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죠. 작은 사건이겠죠. 오해 때문이었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녀와 가정에게 영원한 불행을 안겨주는 일.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해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 그랬으면 될 건데 자기 본대로네? 본대로네? 알아서 생각하지 뭘 물어봐 그걸. 그러니까 과거의 10년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면서 오늘 한번 끝을 보자. 그래서 끝을 봤어요. 그리고 어지간할 때는 회복이 되기도 해. 근데 그날따라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회복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또 회복이 안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영원히. 그랬다면 다시 거꾸로 드르륵 피는 것을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말 그렇게 확 뱉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은 용서받지 못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치유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독이에요, 독. 예? 나 그러려고 안 했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려고 안 한 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안 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게 독인데, 독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중에 생명을 막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가 독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죽이는 것처럼 그 안에 포함된 독이 실제로 생명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판단 중에는 죄에 대한 판단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명백하게 잘못이지. 죄에 대한 판단인데 그게 죄를 멀리하는 것이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 말이 결국은 복음까지도 막아버린다면 복음까지도 막아버린다면 그것도 무슨 죄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아니 용서되어서는 안 되는 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의 그 맹독을 안고 맹독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주 아찔아찔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고 로마 처형이었어요. 로마식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로마의 백부장이 책임하에? 아니요, 복음은 로마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복음을 적대시하고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적대시한 데 있었어요. 복음을 그들은 모욕했습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허접한 소식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악한 영과 거짓으로 바꾸어 치웠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행위를 말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 말, 행위 이것은 뭔가 점점 점층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을 우리는 내뱉고 그리고 많이 듣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내 생각을 덮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냥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야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어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로마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런 말을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예. 우리들의 생각이 영혼을 물들인다고요. 예. 그래서 그 뇌세포들 사이에 시놉스라는 것이 있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거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생각의 성향을 자꾸 하면 그것들끼리 자꾸 더 그 시놉스가 연결을 자주 시켜주다 보면은요, 그게 더 친숙해지고 길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다발을 만드는 거예요. 다발을.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뱉는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자주 뱉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다발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영혼의 빛깔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는 것은 한 마리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1월 달에 카메론 갔는데 게스트룸을 깨끗하게 해놨다고 자랑을 해가지고 제가 맘 놓고 하는데 강의 갔다가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딱 한 마리가 풍뎅이만한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 불고 그냥 잤습니다. 또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나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말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나왔다는 것은요, 그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뭔가 내 안에 성향으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독이 되어서 나를 삼킬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삼킬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심각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언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뿌리까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자란 나무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것은 얼마나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농장의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창조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구원과 치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셨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복음을 거스리는 말,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말, 성령의 조명을 꺼버리는 말을 대적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진정으로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다발이 되어버린 그런 생각의 말, 그것은 그냥 오해이거나 해프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저도 무지 찔렸습니다. 당연히 찔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찔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찔리면 화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에 독이 삼겨 있으면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다른 말로 덮으면 치유 불가능한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모든 부정의 언어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은혜의 말을 담으시고 성령의 말을 담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농장에 열매 맺는 말,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